저번 영상의 내용을 몰라도, 내용 이해하는데 문제 없으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불행이 계속되다. 불행이 계속되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연애가 잘 되지 않거나 하는 나쁜 일이 계속되는 시기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시기를 극복하면 그때까지 운이 나빴던 만큼 단번에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생 최대의 행운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열 번째 길을 잃다 운이 나빠지게 될 전조라고 하는 것으로는 길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미아가 되어 버리거나 길을 잘못 들어 지각해 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운기가 아주 낮아져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방향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예비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야. 열한 번째 미간에 붉은 여드름이 난다. 미간에 붉은 여드름이 난다는 것도 운이 나빠지게 되는 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기가 점점 내려가면서 불행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대인관계의 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나 선배,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할 때는 충분히 주의하세요. 12번째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스트레스가 쌓여있다는 것도 바로 운이 나빠지는 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이 바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하여 스트레스가 쌓여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운기운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좋은 운기가 없어지거나 나쁜 운기를 끌어당겨버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있을 때는 그것을 확실히 해소한다고 하는 것을 유의합시다. 13번째 시계가 떨어진다. 시계가 떨어진다는 것도 바로 운이 나빠지는 징조인 것입니다. 시계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나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운기로서도 나쁜 상태이므로 이대로는 점점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재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재검토해 봅시다. 1 4 번째 돈벌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돈벌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도 운이 나빠지는 전조입니다. 돈벌이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그것을 타버리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돈벌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도 운이 나쁘다는 증거지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가 굴러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타지 않도록 주의해 두십시오. 쉽게 벌수 있다는 말만큼이나 사기의 가능성도 있죠. 열다섯 번째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도 운이 나빠지게 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밤샘을 하게 되거나 식사의 영양 균형이 무너져버리거나 할수 있지요.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운기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리듬이 흐트러지면 의식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유의합시다. 그래야 운기를 올릴 수 있어요. 운수가 나쁠 때 보내는 법, 운이 안 좋을 때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과 여러가지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이런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차츰 운기는 회복되게 됩니다. 운이 나빠도 그렇게까지 큰 불행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운이 나쁠 때는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쁜 상태로 시작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시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운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운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도록 하고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해서 생활 리듬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운기는 상승해 갑니다. 반대로 생활 리듬이 나쁘면 운기도 저하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이나 성묘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철에는 좋은 운기가 모이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장소에 참배하는 것으로 운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성묘를 가는 것도 선조들이 당신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최근에 가지 않았다는 사람은 가보세요. 이렇게 3부작으로 제작된 모든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